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 하나는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 자화자찬이 되거나 하나는 자기 변명이 되는 것 같아요. 10중 8구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말을 많이 늘어놓다 보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온전히 그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 미술 작품이 됐든 음악이 됐든 결국 이제 그 창작자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최종적인 평가나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는 오로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결정해야 될 몫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거를 뭐 불륜이다 이건 불륜 드라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는 거죠. 저도 뭐 이제 더 할 말은 없는 거고요. 그걸 이제 아까 누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그렇게 불러버리고 끝내버릴 만한 그런 관계들이 아닌 관계들이 세상에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좀 더 괜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한번 좀 그려보고 싶다 이런 취지였습니다. 이제 이걸 불륜이다라고 해보면 저는 그걸 뭐 말리고 싶지 않고 그걸 그래서 그분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얘기고 근데 저는 계속 뭐 강조를 하지만 애매한 관계입니다. 실제로 저 인물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지는 저는 딱 그 적절한 네,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아까도 뭐 색깔을 표현할 때 저는 노르스름하다, 프로스름하다, 프로팅닝하다 이런 단어들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입니다. 온전한 평가는 시청자들의 몫인 것 같고 저희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아름답게 드라마를 내놓고 시청자분들의 평가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뭔가 규정할 수 없는 관계라고 드라마를 봐야 하는 관계라고 드라마에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장이